안녕하세요, 지오팁입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 지역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지형을 하나 발견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 네모나게 구획이 나눠진 것을 보면은 경작지나 무슨 야적장 같은데 온통 검은색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뭘로 보이세요? 처음에는 이게 석탄을 쌓아둔 건가 봤는데 지형의 모양이나 주변 도로나 그런 걸 봐서는 뭐 석탄 쌓아둔 건 아닌 것 같고 또 사이사이에 이 군데군데 초록색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지력을 높이기 위해 농경지에 불을 지른 모습인 것 같아요. 옆에를 보시면은 좀 더 그렇게 보이시죠? 중간에 작게 이렇게 초록색이 있는 지역은 아마 모내기를 하려고 못자리를 준비해 둔 게 아닌가 싶고요. 나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나사의 인공위성이 4월 달에 주로 북한에서 화재를 감지한다고 하는데요, 봄이 되면서 눈이 녹으면 북한의 농부들이 이 작년에 농사 짓고 나온 부산물들을 태우고 또 토양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경작지에 불을 피운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위성에도 관측이 될 정도로 북한 지역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경작지만 태워야 하는데 사실 불씨 관리가 안 돼서 산불로 번지고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잦다고 해요. 2014년 5월에 나온 기사를 보면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북한의 거의 모든 산악지역에 걸쳐서 수십 곳의 화염이 발견됐고 대부분이 화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혔습니다. 나사의 환경감시위성인 아쿠아의 지구관측장비 무디스가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많은 화염들이 강을 따라 분포한 북한의 농업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보인다 라고 해요. 아까 위성사진에서 보셨듯이 이 화재 발생 지점으로 보이는 그 붉은 점에서부터 연기가 발생해서 동해 상공까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북한의 주요 농경지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서해안 일대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동해안의 산악지역에서도 이 강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농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화전이라는 것이 산간지역에서 나무를 일일이 베고 또 흙을 골라내는 방식으로는 개간이 힘드니까 시간과 노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산에 불을 질러서 거기에 땅을 일구고 거기 밭작물을 심어서 기르는 농사하는 방식이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6.25 이후에는 화전민이 많아서 전국 농가의 약 13% 정도를 차지했었다고 해요. 지금 뭐 산에 불을 질러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뭐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큰일 나죠, 그랬다가는. 탈북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북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에 화전민이 많이 등장했다고 해요. 당시에 식량 배급이 중단되자 이 배고픈 주민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화전을 읽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화전을 소토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산간지역에서는 약 1000평에서 2000평 정도 소토지를 가진 주민들이 많았다고 해요. 2015년 5월 31일 노동신문을 보면 함경남도에 큰 산불이 났는데 지방 간부들이 이를 지켜보기만 했다고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산불이 나도 뭐 장비가 부족해서 거의 뭐 속수무책인 상황이 많다고 해요. 우리도 봄에 산불이 많이 나기는 하지만 북한의 봄철 산불은 뭐 연례 행사처럼 매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에는 함경남북도를 중심으로 약 100여 개의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2015년에는 함경도와 백두산, 황해도에도 큰 불이 났고 또 그해 3월에는 비무장지대에도 불이 나서 우리 쪽으로 번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에너지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도시 인근의 산들은 이렇게 나무들을 다 베어다 써서 상당히 황폐해지고 있어요. 또 산간지방에서도 화전을 읽어서 다락밭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북한의 산림은 날이 갈수록 점점 황폐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 식량 농업 기구 FAO에 따르면 1990년대에 820만 헥타르였던 북한의 산림이 지금은 554만 헥타르로 약 30% 이상이 줄었다고 해요. 북한 쪽 산들의 위성 사진을 보다가 우리나라 산들을 보면은 확실히 그 산림이 빽빽한 정도 밀도가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산에 지금 나무들을 함부로 못 빼니까요. 네, 오늘은 위성 사진상에서 발견된 북한의 검은 땅 이 화전들을 살펴보면서 북한의 식량과 산림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